여러 유튜버들이 연달아서 같은 영상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노샤르 우나가 배틀필드4에 돌아왔습니다. 겨울 패치 때 나올 배틀필드2의 맵의 리메이크 드래곤즈 밸리의 미군 진영을 개조해가지고 노샤르 우나의 팀 데스매치가 현재 CT에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배틀필드3에서나 보던 걸 배틀필드4에서도 보니 굉장히 반갑네요. 좀 옛날에 무슨 맵을 배틀필드4에서 리메이크 했으면 좋겠나라는 설문에도 노샤르 우나가 많이 차지할 만큼 컨퀘스트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팀 데스매치 맵은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배틀필드4에서 할만한 팀 데스매치나 도미네이션 맵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이유일 텐데요. 언패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맵들이 많아서 솔직히 맵 돌아다니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틀필드4의 팀 데스매치는 정말 하나같이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 노샤르 우나가 추가가 되면요 솔직히 많이는 플레이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글 맵으로 유명한 오퍼레이션 브레이크아웃 맵은 10월 30일 아마 가을 패치 때까지 나올 것 같고요. 이 노샤르 우나가 포함되어 있는 드래곤즈 밸리는 겨울 패치 때 나올 예정인데 아마 12월 말이나 1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DLC들이 다 무료이기 때문에 따로 사지 않아도 플레이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가면 맵 자체는 약간 달라요. 아무래도 기반으로 하는 맵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성은 그나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플레이를 해도 길을 잃지 않고 여기서 적이 나오겠다, 적에 있으면 꿀 빨 수 있겠다라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만 세부적인 것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억 믿고 플레이하다가 뒤통수 맞아요. 일단은 컨테이너들이 열린 게 닫힌 게 있어요. 처음 플레이하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길들도 약간 변경된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맵들이 약간 커졌어요. 전체적인 스케일이 커졌는데 그래서 배틀필드3의 그 북적북적했던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추후에 정식으로 나오면 64인 서버로 그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커져서 배틀필드3 때보다는 약간 루즈한 게임 플레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낙하산을 타면서 C4를 내려주시는 서포터 천사님과 크레인에서 죽치고 캠핑하는 리콘 똥싸개들이 없어요. 부활 신호기를 사용해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불가능해져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내가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주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아서 컨퀘스트는 새로운 드래곤즈 밸리 맵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또 팀 데스매치는 노샤르 우나 버전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어서 한 맵으로 두 가지의 모드를 재미나게 즐길 수 있어서 배틀필드4의 유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차보드 야간 맵은 역시나 인기가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이번 가을 때 정글 맵이 나오고 겨울 때 나올 드래곤즈 밸리 맵도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각종 부기 부착물 언락 아무 생각 없이 랩을 올릴 수 있는 제2의 로커가 되길 바래요. 맵은 상하이나 거울무 야간 맵도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소식이 없네요. 어디간 얘들아. 아무튼 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평가하기가 이른 게 이제 막 처음으로 패치된 거라서 이런 부족한 게 많은데 정글 맵도 원래는 처음에는 정말로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맵 중에서 가장 보기가 좋아졌듯 계속 패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추후에 변경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덧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코바이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죠. 안녕.